50만 명이나 찼던 철가방 극장 완전히 버리고 모두 떠났다.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청도 철가방 극장 되시겠습니다. 무슨 소린지 보시면 압니다. 이게 딱 철가방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지역은 외진들이 거의 뭐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던 곳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개그맨 전유성 씨, 자 대부분 한 40대 이상만 되어도 전유승 씨를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개그맨계의 대부입니다. 유머 1번지 때 우차사 전에가 이제 유머 1번지가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때 이분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그맨들한테 알려지기로는 개그맨을 웃기는 개그맨이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때 그 당시 활동을 많이 했던 이봉원, 이마룡, 최양락, 이경규, 이 사람들보다는 조금 연령도 좀 더 있고 선배였습니다. 약간 웃기는 스타일은 이제 시큰둥하게 웃기는 스타일입니다. 몸개그를 하거나 또는 막 말을 많이 해서 웃기는 그런 게 아니고 좀 4차원적인 얼이 약간 빠져있는 듯한, 그러면서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게 조금 웃음을 가져오는, 웃음 포인트가 약간은 색다른 그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편하게 전시라고 부르겠습니다. 발음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2009년 당시부터 청도에서는 이분 전시가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청도 또한 같이 좋은 기촌지로 연예가 중계 이런 거를 타고 일반인들한테까지 청도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청도가 원래 외지인들한테는 거의 이제 몰랐습니다. 특히 서울 경인 지역에서는 청도는 너무 멀기 때문에 저 위쪽에서는 지리산 쪽을 선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청도가 소개가 되고 이제 지리산만큼의 유명세를 타게 되고, 또 청도 와인터널 뭐 이런 지역 특산물 이런 것도 좀 알려지고, 이래서 청도의 지역 문화가 많이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유성 하면 청도 떠올릴 만큼 청도를 대표하는 아이콘, 또 최근에는 이제 이효리가 이효리 하면 제주도 속일 때 이렇게 알려지듯이 전유성 하면 청도,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청도군이 전시의 인맥과 유명세라면 청도 지역, 안 그래도 지금 인구도 없고 활성도가 떨어진 이 지역 사회에 뭔가 경제적 효과와 관심을 좀 가져올 것으로 판단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당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7년 정도 50만 명 정도가 거의 아무도 안 오던 이 청도 지역에 수없이 그 많은 사람이 올 정도로 인기가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자, 여기 또 무시무시한 지화가 내려가는 곳입니다. 역시 안 내려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 우선 건물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게 소극장으로서 요즘 이런 것은 도시에 잘 없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여기 딱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 뭐 콘티 같은 것도 있고 각시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예전에 참 젊은 시절에 그때 봤던 시네마 천국, 그때 토토가 알프레도 저 아저씨 덕택에 맨날 이 영사실에 와서 여기서 영화를 관람하던 그 토토, 어린 토토,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런 시설물도 하고 제법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네마 천국 저거 참 명합니다. 저거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잠깐 저 지금 보시라는 말이 아니고 나중에 제 영상 한 3개 정도 보시고 나중에 시간 날 때 보시면 참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런 거 다 하시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가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네마 천국도 쇼생크 탈출만큼이나 명화입니다. 아주 감명이 깊고 옛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명화 되시겠습니다.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당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7년 동안 50만 명 정도가 거의 아무도 쳐다도 안 보던 이 지역에 몰려올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영상 뒤편에 보여드릴 그린 투어 센터, 식당, 매점, 농산물 판매장, 그리고 그 앞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그 둘레길을 그 이름을 또 이제 몰래길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그런 관광 코스까지 마련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이 많은 파급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한 사람의 유명인이 이 적막한 지역, 이 시골 지역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 전유성 씨의 연예인 섭외 실력과 연예인들과의 그 친분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순전히 전유성 씨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저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 드론으로 이 바라보는 이 영화관 앞에 풍경입니다. 뭐 이런 것은 정말 뭐 어디에도 손색이 없는 경치인 것 같습니다. 자, 영화도 보고 연예인들 만나고 또 그 다음에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한 60명 정도 앉는데 내가 이제 이번에 못 들어가면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산책 좀 하다가 또 연극이나 관람하고 저런 데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 코스가 괜찮습니다. 정말 아이디 하나는 정말 좋았는데 도대체 이렇게 지금 폐허로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참 지역 경제나 모든 면에 안타깝기 그지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도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도 군청 이하 전 공무원이 이런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리라고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마 어린 반푼의지도 없는 소리죠. 오직 이 대목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할 것 없이 오직 우리 전유성 씨의 역할이 지대했다 아니 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전 씨는 지리산 자랑 남원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 가게 된 이유는 인터넷상의 정보를 들어보니 역시 뭔가 서로 굉장히 불편하게 헤어진 그런 이 상처가 남아있던데 자세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잘은 모르지만 사연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청도군하고 전 씨가 큰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을 매년 진행을 했는데 전유성 씨가 위원장을 맡고 예산을 관리할 정도로 큰 중차대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페스티벌에는 우차사 팀들도 대거 출연하고 개그맨 김현철도 화려하게 등장하고 뭐 볼거리가 다양했다고 합니다. 약 6년 전 2017년에 비가 와도 30만 명이나 청도를 찾을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갑자기 청도군이 전시를 배제해버리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다른 기획사를 선정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시가 물었겠죠. 왜 갑자기 나를 내한테 의사도 묻지 않고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걸 왜 설명을 해야 되냐 이런 황당한 너무도 이 무승의한 태도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청도군도 전시가 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뭐 여러가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킨 적이 없는데 전시에게는 기획 사유가 될 만한 아무런 문제거리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지자체의 변심, 이제 뭔가 좀 잘되고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뭐 전시가 아니라도 뭐 잘 이제는 잘될 거다 하는 이런 자만이 아마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뭔가 독자적인 행동, 뭔가 다루기 쉬운 사람, 뭔가 잘될 것 같으니까 뭔가 다루기 쉽고 뭐 좀 싸게 먹혔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획사를 일방적으로 바꿔버리고 하니까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유성 씨 입장에서는 이제 나보고는 빠져라, 너는 이제 쉬어라, 뭐 이거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들게 행동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저도 이거 여기를 찍기 전에 경치가 하도 좋아서 저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근데 저기 저 지도, 저것이 몰래길입니다. 저걸 걸을만 하고 경치도 참 좋았는데 지금 사람은 한 명 만났습니다. 아마 요 지역 할아버지 같은데 한 명. 예, 아무도 안 옵니다. 정말로 가장이 아니라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저것 아니면 지금 올 사람이 없거든요. 이미 철가방 극장은 이미 닫혀 있고 나머지 센터들 저런 것도 지금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전유성 씨가 남원으로 짐 싸서 가고 그럼 가게 내버려 둔 청도군 공무원들이 이제 자기들이 잘되게 해야 되는데, 잘되게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지금까지 해오던 정도로 유지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보시다시피 문을 닫고 사람도 떠나고 아무도 안 오고 원래의 시골 깡촌으로 완전 원점 회귀 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 지자체께서 인기가 있고 잘 나갈 때, 사람이 있을 때 잘하지, 막 그런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참 제주도, 지난번에 제가 제주도 풍경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제주도 이런 데도 가보면 사람한테 잘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건물에는 투자가 엄청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사람이 올만한, 그러니까 전유성 씨 같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뭔가 이 한 사람한테 잘해주면 건물 10개 몇 개 지금 지어놓은 건물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청도에 건물은 횡하니 허한 모습이고 사람만 떠나고, 사람한테 잘해줬으면 저 건물에 사람들이 많이 찾겠죠. 자, 우리 그 흔히 하는 말, 좀 사람이 먼저다 하는 그런 말 별로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청도군이 나름 자존심도 있겠죠. 먼저 또 떠난 사람을 부르기에는 자존심도 상할 겁니다. 그러자니 또 안 부르고 있자니 또 너무 해난 게 이상하고, 그래서 지금 속이 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자존심을 버리고 뭐 잘 되는 게 우선인데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반성하고 되돌리는 것이 무슨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진퇴양난으로 숨기고 싶은 어떤 그런 것을 이 강발이 또 가만히 놔두도 이 강발은 또 뭔가 냄새를 맡고 또 찾아갈 수밖에 없던 불편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는지요? 나중에 꼭 이거 다 보시고 시네마 천국도 한번 보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